내부 이트 안에 선생님 괜찮겠습니까? 바로 갑니다. 저를 너무 무시하시는데? 강화 좀 하고 가. 최선의 대비를 해놓고 가.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안 보냐? 아 근데 구원 한 세트만 더 있으면 공속인데 구원 한 피스만 더 뽑고 갈까? 안 나가고 깨면 30만 골 추가라고? 아 이트 오케이. 호크 왜 키우냐고요? 호크 키우라고 돈 주셔가지고요. 막상 키우니까 좀 재밌네요. 야 님들 이거 왜 다 나가냐. 수바 이거 돈이 많으세요? 야 이거 혼돈은 먹어. 이거 나랑 같이 돌아준 것도 고마운데 어쩔 수 없네요. 제가 다 먹을게요. 위기 모면 쓰는 일골인데 시댕 이걸 왜 눌렸을까요? 그러라고 나간 듯. 나 왜 이렇게 저런 채팅이 웃기냐. 호크 딜은 어떤가요 센세? 아 호크 딜은 솔직히 동스펙일 때 아직 모르겠어. 유물 다 맞춰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구원 4세 됐고 이 친구 강화 마무리하고 갑시다. 이분 기상하시는 분 같았는데 결국 다 팔고 호크로 갈아타셨네요. 호크가 최고다 이 말이야. 그렇지! 1500호 모든 준비가 됐다. 품질 파품만 만들겠습니다. 오! 파품만 만들려고 했는데 아이고 이게 됐어. 자 이제 떨리는 순간이거든요. 자 미션입니다. 내부 들어가서 완뽕하면은 총 이트고요 왔다갔다 하면 20만 골만 받음. 저는 남자기 때문에 20만원이 걸려있지만 완뽕으로 가겠습니다. 안 나와요 절대로. 하지만 빛정가는 빛나는 정령 장녀로 드릴게요. 완뽕으로 가자. 이트 안에 깬다 못 깬다. 그러니까 미션 성공이야. 하나 둘 셋 다섯. 영어 떼기가 많아서 아이디 안 불려주시겠네.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영어 떼기가 많냐 파티에. 알겠습니다 우리 큐티님. 스나이프 좀 빨라진 듯? 구원 탓? 수바 구원 4세 공속 10호예요 무신호. 아 16중첩이었다고요? 갈망 쩌네. 왜 호크아이를 민국이라고 해요? 데미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아 너무 저기 소환해서 그런가? 아 우리 황조롱이 언제쯤 진입하냐. 기다려라 얼마 안 남았다. 자 미션 시작이고요. 야 이거 오늘은 깨는 방향으로 가. 점토스 챙긴다. 사남자라고요? 과나 알았어요. 냉기로 갑니다. 구원 온. 괜찮 여유. 완벽. 하나 둘 지금 오케이. 어쨌든 피했죠. 토토토 아 오 컷 20만 원 플러스 30만 골 감사드립니다 땡이. 30만 그렇지 강화 더하자. 우리 황주롱이 좋아. 사실 고백합니다. 호크 좀 재밌어서 끝나고 호크 좀 연습 좀 했음. 호크 좀 재밌어가지고 휴방 날 연습 좀 했습니다. 예. 얘가 원딜러라는 걸 자꾸 깜빡하거든요. 저만 그런가요? 근데 원딜이라는 게 기억나서 멀리서 치다 보면 수바 또 안 맞아. 급소배기를 진짜 단검 투척 뭐 이런 걸로 바꿔주면 안 되나? 이거 아닙니까 진짜.
깨져! 네, 황조롱이도 빨리 이거 들어가야 되는데 수바 이거 언제쯤 들어가려나? 이거 무기 개선까지는 해야겠지? 자, 잘 보세요. 제가 호크 좀 알려드릴게. 아토믹으로 피증 발라놓고 매폭 던집니다. 그러면 공증 있죠? 지금 팬이를 날려주면서 바로 차니까 바로 켜주면서 매폭 한번 더 날려주고 팔 긁고 불스 돌린 다음에 바로 스나이프 땡겨주면서 매 한번 더 던져주고요, 헤일 던져주고요, 이렇게 따다다 해주고요, 다시 이렇게 하고 여기서부터 평타질 7초 동안. 사방만 되면 즐겁네 키키에. 자, 여기 매폭이 무력이 좋습니다. 매폭 던지면서 불스 땡기면서 자딩샥 날려주면서 스나이프는 안 쏘고요. 그리고 뺏어주면서 까비 내꺼 후배실 온. 자, 다시 딱 나왔죠. 이제 변신할 겁니다. 잠깐 눈치 좀 봐주고요. 아토믹으로 피존 땡겨주면서 못 봤으니까 바로 도망갑니다. 별로 안 아프죠? 버틸 수 있죠? 개 아프죠? 지금 매폭 던져주고 불스 깔아주고 스나이프 싹 땡겨준 다음에 바로 빠져주면서 저기까지 안 닿고요. 원딜런데 수바 차거리 개 짧고요. 진짜 날라가주면서 고통 한번 당하고 웃음 전혀 안 아프죠? 아픈 척 한번 해보고 한숨 터졌죠? 개꿀이죠? 바로 싹싹 긁어주고 불스 깔아주면서 밖으로 한번 튕겨져 나간 다음에 밖으로 갔다가 안으로 들어오면 안 맞죠? 레버 굿.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스펙도 안 되는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졸랐어요. 감사합니다 스님들. 이거 뭐 선 내리고. 아, 무기에서 지랄 좀 해주지. 아, 왜 항상 방어구냐. 곧 가. 곧 가. 기다려. 뭐야 이거, 얘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야 이거. 오! 에버그레이스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루페온 서버 노원. 아, 그렇지! 야, 에버그레이스야, 너 별풍선 쏠 때마다 다 있는 것 같은데 미안한데 한 100개만 충전 좀 해놔라. 노원구 홍조롱이로 닉변해주세요. 노원구 쌀벌레 캐릭을 닉변을 해야 되는데 걔 더 이상 쌀벌레가 아닌. 뭐야 에버그레이스야. 야, 또 야 대기해라. 아우, 얘는 좀 안 붙었다. 1520 장기 70%. 자, 선생님들 아브노말 56 가실 분 계십니까? 제가 스펙이 조금 안 좋습니다. 감안하고 같이 함께 하실 분 있으면 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생각보다 사이클이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재밌어요. 지금 봐봐. 아! 이거 6이 되겠는데? 아, 죄송합니다. 야, 노말 구슬 왜 이렇게 작냐? 이 친구 진짜 시너지 도둑인가요? 얘는 시너지 도둑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 아토믹이 있는데? 얘가 시너지 도둑 소리를 들어요? 왜지? 죽습 시너지 도둑 맞다고? 야, 아토믹의 급배만 생각해도 시너지가 비는 게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은데? 급배는 인정인데 아토믹 같은 경우에는 계속 놓잖아 그냥. 아, 멸화만 박으면 상시가 아니라서. 근데 수바 이 정도 비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하잖아? 말 못할 시너지 도둑 존내 많아요 이 게임. 이 정도면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지금 홍염 하나 꺼두면 거의 무한 피징이에요. 자기 사이클에만 넣는데도 상신 애들 있다고? 아따, 요즘 수바 어떻게든 한 마리 쥐어 뜯으려고 그냥 난리네 난리요. 제 참새 소리나 들으셈. 자연의 소리. 내 생각으로 도둑 있냐고요? 아니, 그건 말 안 할래. 아니, 갑자기 나로 메신저 공격 자제 좀요. 에, 나는 모릅니다. 망령에는 도둑이 있냐고요? 거기 도둑 전직 소임. 한번 잡사보세요. 나쁘지 않습니다. 진짜 나쁘지 않은 캐릭이야. 재밌는데? 주관적인 호크 총평을 내려보자면은 지금 이게 누킹 시너지라서 일단 해봤는데 일단 이 스펙 가지고 내가 딜을 판단할 수 없지만 내가 키워본 캐릭들도 이 스펙 구간을 지나왔잖아. 그래서 그때의 상황과 비교를 하면은 일단 딜이 절대 안 나오진 않음. 불편한 점을 말하면은 사이클이 완전 픽스돼 있음. 유도리가 없어요 얘는. 그냥 완전 픽스돼 있기 때문에 한번 스킬 잘못 꼬이면은 그냥 한 사이클이 조금 아쉽다. 아니, 나는 호크가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기 전에 재밌다라고 했다.
호크 극성맘들 또 호크 안 할만한데 어쩌고저쩌고 하지 마십시오. 난 분명히 재밌다고 했어.